옥당으로 떠나! 아! 많은 동료가 카지노 안에서 싸우고 있는 지금 여길 불바다로 만들 수 없다. 옥상에서 도착하기까지 진호를 상대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통로를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이다. 단, 달아나는 것만으로는 등을 위협받아 큰 데미지를 받는다. 진호가 다가오면 돌아서 정면에서 공격을 받아내자. 자, 도망갈래! 아, 오케이, 이런 식으로. 빵! 빠이! 나 체력 별로 없는데? 그런 비실비실하게 조절한 화염으로는 몇십 번을 공격해도 안 맞는단다? 딱히 상관없잖니. 카지노가 불바다가 되어도 너의 일행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날 쓰러뜨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보다 폭탄마가 쥐가 피해 입을 걸 신경 쓴다니 이상한 일도 다 있네. 넌 좀 닥쳐, 망할 여장남. 에? 어? 이거면 어쩌면 격벽을 조작할 수 있는 패널 아냐? 야! 자, 먹어라! 어우, 저거 뭐 하는 거야? 멋대로 만지작거리지 말라고! 하! 골 좋네! 이걸로 조금의 시간을 벌 수 있을까? 이 틈에 옥상까지! 어? 이번엔 이쪽이냐? 하필 이런 뜻! 미션이 갱신되었다! 응? 저게 뭐야? 나 간다. 아, 회복 약속. 안 돼! 프린치 안 되니까 이런 놈 하나 쓰러뜨리는데 이 정도로 고생할 줄은. 참, 망할 여장 자식. 조용해졌군. 뭐야, 저 555는 뭐야? 에? 와! 예? 저게 가능해? 저게 가능해? 말도 안 돼! 저게 가능하다고? 어! 미친! 야, 얼마나 센 거야! 아니, 쟤는 보통 인간이잖아. 후고는 마인이고. 아니, 어떻게 저러지? 뭐라고? 격벽을 들어 올린 거냐? 헐. 자, 술래잡기를 계속하자고. 아니면 벌써 끝인 걸까? 이 어이없는 고릴라가. 야, 도망가자. 아니, 진짜 위험하다. 에. 상처. 이제 계단 하나만 더 오르면 옥상이다. 일직선으로 통로를 달려서 빠져나가자. 나 가자. 갔다. 노회복. 아, 노회복 그게 없어. 오케이, 세이브. 소악마표 출장 자동 판매기. 아, 잘 모르겠지만 보충할 수 있다면 도움되겠군. 오, 풀파워제 두 개 사고 상치약 두 개 사면 되는 거지 뭐. 에, 가자. 네, 갑니다. 회복과 준비는 완벽했던가? 정리하려면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만. 준비 완료! 역시 옥상을 노렸구나. 확실히 옥상이라면 실내보단 불을 쓰기 쉽겠네. 실내보다는 꽤나 여유롭군. 그야 물론이지. 지금 오고는 안 그래도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화력밖에 안 내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는걸. 게다가 폭탄도 없이. 후고야, 지치면 그걸로 끝이지. 참고로 후고, 아직 호흡은 괜찮은 걸까? 너한테 걱정받을 이유는 없거든? 이거 정말 올바른 길이었을까? 마엠 보모라면 좀 더 편하고 확실한 전략이 있었던 거 아니야?
쭝알쭝알 시끄러워. 전략으로서 적당한진 어떤지는 널 숫덩이로 만들어서 증명해주지. 아무리 저 녀석이 괴물급의 근육 고릴라라 해도 태우면 죽는다. 그건 변하지 않아. 화염이 통한다면 폭탄이 없어도 내 쪽이 더 유리해. 근데 그렇게 해도 근육빵빵 고릴라한테는 이길 수 있을까? 근육빵빵 고릴라가 막 불까지 막 근육을 흡수해버리면 어떡해? 막 불이 막 슈욱 하면서 근육으로 막 흡수돼버리면? 나 그럴까봐 무서워. 저런 캐릭터들은 막 모든 걸 다 흡수하려고 하더라고. 화염의 힘으로 밀어붙여 이겨라. 말할 것도 없이 후고의 근력으로는 진호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진호 또한 타지 않는 몸은 아닌 것이다. 타지 않는 몸은 아닌 것, 타지 않는 몸인 것이다. 후고는 몇 초마다 화염의 몸을 들은 상태와 휴식 상태를 반복한다. 타고 있을 때는 진호를 공격하고 휴식할 때는 반대로 진호에게서 도망쳐라. 상태가 바뀌는 타이밍은 화면에 표시되는 타이머를 참고해라. 폭탄이 없어도 충분한 화력을 낼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라. 좋았어. 어서는 공격한다. 도망가지 말라고. 머리 썼네. 스스로를 태우면 공격도 방어도 할 수 있을 거란 뜻. 하지만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나? 안 돼! 거기까지 도망가다니! 조금 쉬면서 숨을 가다듬어야 해! 우와! 우와! 빠르다! 오! 에이! 롱메로! 하나도 공격 못했대요! 좋았어! 공격하자! 괜찮니 우고? 숨이 찬 거 아니야? 난 아직까지도 팔팔한데 말이지. 안돼! 됐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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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다. 뭔 점프력이야 저거. 공격! 안돼! 안돼! 오! 이래선 서로 견제하기만 할 뿐인 소모전이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겨버릴 거라고. 왜냐면 후고 체력 없는걸. 금방 호흡이 흐트러져. 한쪽 눈도 흐릿해서 거리감이 잘 안 잡혀. 돌아다닌다고 지쳤지? 이건 내가 주는 서비스란다. 물? 물이라고? 어떠려나? 어쩌면 말이야, 이렇게 하면 화염 약해져 버리는 거 아니니? 진지한 이 자식이 역시 그냥 까분 척하면서 철저하게 이쪽을 분석하며 싸우고 있어. 안 나와. 어머머, 양초처럼 돼버렸네. 엄청 귀엽다고. 그럼 준비도 갖춰졌고 좀 더 힘 넣고 싸워볼까? 물을 뿌려버리면 어중간한 화력으로는 불이 붙기 어려워져. 하지만 불량기만한 건 아니다. 좀 무리해서 거대한 한발을 터뜨리면 오히려 반대로. 에! 맹공을 피하며 돌아다니라고. 지금이다! 아, 도망만 다녀도 소용없단다. 나랑 후고의 체력차가 벌어지면 할 뿐. 그건 어떠려나. 자, 먹어라! 수증기 때문에 시야가? 불려진 물을 급격하게 증발시켜서 역으로 이용했단 거네. 꽤 하지 않나? 마스크 없이 이 정도의 힘을 단번에 써버리면 숨을 쉴 수가 없어. 하지만 이 한순간이 찬스다. 끝이다.
망할 여장나!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이런 식으로 또 화면을 전환시켜버리네. 뭐? 설마? 설마 노엘도 카이지가 된 거니? 설마? 안 돼! 노엘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 내게 남은 칩은 점점점이라는 것은 엄청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야? 막 1만 칩 있는 거 아니야? 설마? 이런 이런 유감이구나. 이번 패배로 내게 남은 칩은 100만이었던 칩이 정신 차려보니 자녀 12만 10분의 1로? 미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왜지? 왜 큰 돈을 걸 때마다 모조리 노엘이 지는 거지? 저는 뭔가 속임수에 당한 건가요? 카론, 계속 감시 카메라를 보고 있던 네가 가장 잘 알겠지? 코핀의 움직임에 수상한 점은 전혀 없었어. 카드 한 장 한 장에 전부 주의를 기울여 감시하고 있었다면. 그런데도 그렇다. 조금 치기 시작했다고 금방 속임수를 의심하는 건 삼류 갬블러나 하는 짓이야. 승부란 보다 강하게 운명을 붙잡은 자가 이기는 거지. 그뿐이란다. 갬블의 의지에 강한 관계없어. 항상 승률이 높은 행동을 하면 될 뿐일 터. 그럴 터인데 고작 확률과 패턴의 응수로 보통 인간들에게 뒤처지다니. 카메라 너머로는 대악마라도 눈치채지 못한 건가. 이 방에 인간은 없어. 설마 마담 코핀 당신은? 이름을 대자면 운명의 마녀라고 할까. 마인인가? 승부는 언제나 얻거나 잃는 거다. 아무것도 잃지 않는 작은 승부 따위 너무나도 무의미하지. 그런 승부로는 진심을 다할 수 없어.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으면 승리의 운명을 끌어올 순 없지. 그래서 나는 악마와 계약해서 아주 살짝 내 운명의 향신료를 추가한 거야. 이길 때는 화려하게, 질 때도 화려하게. 승부에서 이기면 그 승리는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승리가 되고, 다음은 훨씬 크게, 그리고 훨씬 높은 효율로 이길 수 있지. 승부에서 지면 그 패배는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패배가 되고, 다음은 훨씬 크게, 그리고 훨씬 높은 효율로 질 수 있고. 나는 그러한 운명, 그런 몸이 된 거다. 갬블의 스릴을 위해 자기 운명을 주물렀다고요? 지금의 내가 하는 모든 승부는 승리의 큰 파도에 탈 것인가, 패배의 큰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둘 중 하나. 지면 그걸로 끝, 이기면 최고의 결말이 기다리고 있지. 이 스릴이 자신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끌어내고 운명을 붙잡는다. 네가 거금을 걸 때마다 크게 지는 건 내가 강한 의지로 운명을 붙잡고 내 흐름으로 돌렸기 때문이야. 물론 네 의지가 강해서 네가 속공으로 나를 이겨버리는 미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만, 아무래도 그렇게는 안 된 모양이군. 자기 운명으로 갬블을 하고 있다는 건가? 혁신의 녀석, 제정신이 아니군. 대악마의 인정을 받다니 황송하군. 자, 어떤가? 남은 12만 칩으로 이곳을 지배하는
내 승리 운명을 쳐부술 수 있겠나? 어쨌든 한 번이라도 이겨서 흐름을 바꿔야만 해요. 배팅은 최저 금액인 1만 칩이에요. 적구만. 작은 걸 짊어지고 도망칠 길을 준비한다. 꼴 사나워서 눈물이 날 것 같아. 자, 어쩔 텐가. 자긋으로 멈추기보다 용감하게 승부를 내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만. 안 돼! 카이지 보면은 말에 휩쓸리고 있단 말이야. 안 돼, 스탠드 하자. 안 돼, 또 조언을 무시했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어려워, 그냥 한 장 더 뽑을래. 안 돼, 저 플래그 세우네. 히트하겠어요. 아무튼 좀 더 큰 점수로 겨뤄야. 여기 겨뤄야 점점점이라 나와있어. 저거 그러면은 지금 J나 K나 퀸 막 이런 거 나올 것 같아. 좋아, 한 장 추가해주지. 아,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그냥 히트 안 할 걸 그랬네. 합계 24? 버스트예요. 아직이에요. 다시 한번 1만 칩으로 승부하겠어요. 최저 금액의 배팅에는 최소한의 의지밖에 깃들지 않지. 졌을 때의 보험을 생각하는 동안은 나에게 이길 수 없어. 자, 어쩔 텐가. 한 장 뽑을 거야. 히트예요. 그래. 합계 21. 좋은 패예요. 말려 들어갈 뻔했잖아. 어? 에, 브릭스 77님이 별풍선 40개 넘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건 이겼나? 이런 어떻게 된 걸까? 내추럴 블랙잭. 아! 야, 이거 대박이다. 내추럴은 단순한 21보다도 강한 최강의 패. 따라서 이 경우 무승부가 아닌 내 승리가 되지. 그럴수가. 21을 만들었는데도 치다니. 내 의지가 강했고 네 의지가 약했다. 그게 카드에 드러났을 뿐이야. 뭔 개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 마술사신가요? 이 흐름은 좋지 않군. 완전히 코핑이 이기는 흐름이 판을 지배하고 있어. 나라도 자칫 실수하면 큰 패배의 효과가 아래로 꼬그라질 상황이라고? 좀 더 기합 넣고 날 들이받아보는 건 어떠냐? 작은 공격으로 어쨌든 한번 이긴다니 너무나 작고 하찮아. 적어도 전액의 절반, 5만원 걸지 않으면 승부에 영혼 같은 건 깃들지 않는다고. KKN님 별풍상계로 소프트... 죄송합니다. 팬클럽 가요.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의지가 약하니까 그렇게... 모두 함께 번칩을 헛되이 잃어버리는 거야. 이대로는 안 돼. 이번엔 특히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데. 나 혼자 죽는 것만이 아니야. 이건 많은 동료들의 명운이 걸린 승부인데. 침착해라, 노엘. 코피는 네가 큰 돈을 걸게 만들려고 할 뿐이야. 죽을 패하면 코피는 생각대로 되는 거라고. 말은 그렇게 해도 운명을 자기 것으로 하는 힘 어떻게 정하면 좋다는 거지? 뭐 생각해보면 너도 운이 나빴군. 네 동료들은 가장 중요한 큰 승부를 너 한 명에게 억지로 떠맡겼어. 넌 그저 모두로부터 책임을 떠맡았을 뿐인 거지. 여기서 네가 져도 죽는 건 너뿐이고 말이야? 말하자면
단재물로 스케이프고트로 쓰였다는 참일까? 스케이프고트? 고피 무슨 짓을? 엉터리 말에 휘둘리지 마, 노예. 그거도 파이썬이나 토드, 슬래그도 눈앞에 적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어. 그래요. 그건 말이지. 진호는 아무도 놔줄 생각이 없으니까 말이야. 사실은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치지 못하는 것뿐이야. 애초에 카로니아 어쨌든 나머지 녀석들 따윈 바로 최근에 그 근방에서 준 신참들이잖아. 그 녀석들이 어떻게 너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겠나? 맡긴 게 아니야. 이용당한 거라고. 그런 건... 승부란 언제나 자기 자신과 맞서는 고독한 것. 남에게 의존하면 틈이 생기지. 잡념도 섞이게 돼. 여기 와서 복수의 틈을 만든 너의 패배다. 설령 동료들이 네가 없는 곳에서 일이 잘 풀렸다며 비웃고 있어도 넌 알 도리가 없지. 어른은 그렇게 남을 이용한단다. 동정해주지. 그런 승부에 의지가 깃들지 않는 건 무리는 아니지. 그렇지 않다, 도해. 가장 중요한 네가 무너지면 다른 녀석들은 어떻게 되겠나? 고피는 약해진 너의 허점을 파고들 뿐이야. 휘둘리지 마라. 위험하군. 완전히 고피는 도발에 말려들었어. 노엘의 긴장 상태를 민감하게 감지해서 그 틈을 파고들고 있어. 이대로라면 노엘이 정상적인 판단력을 점점 잃고 전도 떨어져. 그때마다 고피는 이기고 마인의 힘으로 한층 더 강한 승리의 운명이 판을 지배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내가 다시 화술로 덮어씌워볼까? 아니, 이런 정신 상태로는 겜블의 긴장을 버텨낼 수 있을 리 없어. 뭐가 없을까? 멸시를 마친 노엘에게 지금도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후구 일행에 진실을 전해줄 방법은 진실을 전해준다. 전해준다? 그런가? 어쩌면...